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을 때, 또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떤 사건과 사고에 휘말렸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직장에 들어가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안 풀려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안 풀리는 일도 우리가 잘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변의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직장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직장 동료들이 나를 원수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시인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시인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지금 시인을 공격하는데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제히 같은 마음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공격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이 시인을 괴롭혔고 또 이 공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그리고 그 괴롭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굉장히 힘든 상황들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이 시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4절 가장 앞에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오직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시인은 높은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이 이 시인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꾀를 쓰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시인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은 저주가 있습니다. 앞에 와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인을 그 자리에서 떨어뜨릴까 이것만 꾀하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이 시인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 시인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인과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은근히 나를 왕따시킵니다. 내 앞에서는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자꾸만 들립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것이죠. 지금 이 상황, 이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관계 때문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1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구나. 참 하나님만 바라는 이 시인 참으로 대단하다. 이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무엇이냐면요. 1절의 말씀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서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이 그냥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혼이 침묵,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지금 무엇인가 문장을 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의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온전한 문장으로 다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상황이고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이 말밖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우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표현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다시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온전한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몇 마디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 나의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 시인의 상태입니다. 또 시인은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보고 싶은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만 요동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크게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 내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작게 요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밤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혼자서 집에서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혼자 대화를 참 많이 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지? 그 사람의 의도는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혼자 상상의 나라를 계속 피게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잠잠히 하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이 시인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도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나의 대적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잠재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해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압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고 힘들었는데 시인의 마음속에 나타난 변화가 5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비슷한데 하나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요.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소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관련해서 그 변화된 것은 무엇이죠? 이전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가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내 마음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이 8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이 보이냐면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아 모든 순간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마음이 괴로울 때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보입니까?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커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힘든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됩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조금 잦아들었어요. 괜찮아졌습니다. 그럼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절부터 8절을 말씀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왜 자꾸만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라고 했는데 5절부터 8절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도리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나 요동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든 우리의 삶들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든 분 계십니까?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 나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여깁니다. 적대적으로 나를 대합니다.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행동이 내 머리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너무너무 상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에 보면 이제 공동체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시인이 슬픈 거예요. 야 정말 슬프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 슬프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원어에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말은 지금 이 성경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그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입김은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허물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고 낮은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조금 힘들 때 신분이 높기를 원합니다. 조금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삶이 조금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신분이 높아지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는 내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내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남을 억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 것을 착취합니다. 착취하면서 내가 내 삶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탈취한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허망한 기대를 합니다. 또 내가 재물을 많이 늘려서 그 마음을 재물로 두면서 그 재물로 나의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지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들은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늘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인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다면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 불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위의 높낮이 그리고 물질의 많음과 적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안정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는 주께 속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자함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누구를 찾지 못하고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 어려움이 더 커지고 더 커져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됩니까? 또는 내가 그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난 이래 저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옵니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삶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백성들에게 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요동치고 힘들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워도 우리가 힘든 그 상황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잠잠히 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